인디아파 여기 몇분 걸리냐 한번 보자. 12km 걸리네. 12km. 12km 24분. 가다가 뭐 커피도 한잔 먹고. 집에서 뭐 하냐? 답답하다. 놀러 예, 절이나 보고 점심이나 나가서 뭐좀 먹고 그러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농카이 나가라고? 넝카이? 넝이 아니라 농이야. 멍청한 놈아. 알람 좀 씨발 제대로 검색하고 얘기해라. 안 쳐가지 말고. 농카이는 도넛 아버지 고향이야. 저번에 갔다 왔어. 농카이. 응? 넝카이가 아니고 농카이야. 농카이. 어? 농부할 때 농카이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아까 건빵분 빵꾸 껴달라고 하신 분 빵꾸 껴줬어요. 팬가입 해주세요. 오토밀님. 공공지장님 소개팅. 아, 그 소개팅녀는 지금 이제 여기 근처에 무슨 2시간 거리에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랑 콩깨에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도나치한테 얘기 다 해놨어. 콩깨는 오면 연락 안 하고, 콩깨는 오면 같이 대장금 가서 삼겹살 먹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응? 뭔가 응? 그거 해봐야지. 공공지장님 장가 보내드리기. 오늘은 아니, 아니 걔가 지금 콩깨네 없대요. 예. 콩깨네 온대요. 오면 밥 먹기로 했습니다. 같이. 에도안 형님 오셨네요. 오늘은 아니지. 인디아 사원을 가니까 복장을 좀 인도 사람처럼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무 달라? 런? 자, 이게 바로 인디아 쌀입니다. 인디아로. 보이죠? 인도 사람들. 인디아우스 입고 가야지. 인도 사원에 가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아? 인드 아니면 힌두 사원, 그렇죠? 인도스럽지 않습니까? 복장이. 집에 있기가 좀 답답해서 나가려고요, 간만에. 요즘 좀 너무 규칙적인 생각만 있잖아. 집 운동. 좀 나들이 한번 가겠습니다. 인디아 사원에 모자를 써야 되나? 인도몬 코스염도 있고 두루마기도 두르고. 인디아 사원. 인디아 사원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인디아 복장을 입어줘. 아이고, 또 고마워요님. 또 쿠팡에서 보자, 3만원치 시키셨네. 뭐 시키셨습니까? 아, 쿠팡에서 또 이렇게 쇼핑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님. 아, 마라탕 제대로 좋지. 또 저녁에 마라탕 드시겠네. 부럽습니다. 아, 날씨 쩐다. 가서 이쁜 카페 찾아갖고 커피도 한잔 먹고 사원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따가 비 오면 대박이지. 비 구경도 하고 샤워도 하고 여기 앞마당에서 빗물에 샤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샴푸 하나 두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자. 드라이브. 오늘 방송은 드라이브. 차에서 노래도 들으면서 좀 신나게 가보자고. 인디안 사원에 가니까 인디안 사원에 걸맞는 모자를 하나 쓸까요? 싫어. 이 봐봐, 인디안 컬러풀하게 말이야. 이렇게 입었지. 원래 인도 사람들 이런 컬러풀한 걸 좋아하거든. 컬러풀한 거 알지? 인도 사람들. 내가 또 이런 거 취향을 맞춰줘야지. 지금 복장 센스가 없네. 얘가 인도 사원에 가는데 좀 경건한 마음이 없는 거야 벌써부터. 인도 사원이라 하면 말이야 이 정도 복장 퀄리티는 갖춰줘야지. 센스가 없네 얘가. 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밖에 안 야.
나들이 갑시다. 아, 또 인도 사람들이 아속 사거리 이런 데서 인도 아이씨들이 말이야 롤렉스 짝퉁식이 엄청 팔로 당긴다고. 이게 또 인도 사람들이 롤렉스 이런 걸 좋아하거든. 또 자랑하려고 하면 또 사주고요. 족밥들. 인디아 사원. 아, 재밌겠다. 아프리카 우산 들고 왔네요. 덥다고. 비나 왔으면 좋겠다. 아. 오토바이 세차 한번 해야겠다. 오토바이 세차 갔다 와서 물 뿌려갖고 싹 닦아야겠다. 나. 로미 형님 오셨습니다. 나들이 갑시다. 이따가 아 오토바이 세차를 할 필요가 없구나. 비가 오니까 세차가 될 건데 말이야. 로미 형님, 인디아 사원. 주머니가 있네. 너무 많은데 비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괜찮아 오늘 내가 몰래 낼게. 너를 만 전부 다 얼마. 만만 오네.